수도원서 사업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리시설의 개선과 그 확장 공사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은 경상북도 영일군과 월성군대의 저수지와 소류지의 건설 현장입니다. 국도건설 사업 중 수리사업은 전국 대소지구 수리조합에서 하는 77개의 저수지 공사와 새로 2,700개의 소류지 건설인데 그중 소류지 공사는 각 지방 토지개량계에서 도맡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계획된 이 사업이 완성되면은 전국적으로 84,000 정도의 목림 면적을 얻어서 전국 51만 섬을 정산하게 된다고 합니다.